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6일자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27일자죠. 죄송합니다. 27일자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쉬었어요. 어제 쉬고 반갑습니다. 검정 옷 잘 받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쪽은 누더기가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인성 쩔죠? 예, 누더기요. 아니 할로윈이 얼마나 남았길래, 아니 할로윈이 언제길래 이렇게 다들 지금 이태원에서 난리야? 할로윈. 그러니까 10월 31일인데 아, 전부터 약간 좀 그런 분위기를 갖춰놓고 있구만. 그래, 아니 차라리 할로윈이 31일이면은 27, 28, 29, 30, 31 뭐 이렇게 5일 동안 5일 내내 하는 축제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래야 뭔가 좀 사람들도 좀 덜 가고 어제 갔다 오고 오늘은 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지? 하루 만에 해버리면 너무 그 하루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나 손톱을 좀 깎아야겠는데? 손톱 깎이 좀 갖다주세요. 예. 영어로 손톱이 뭐예요? 아, 네일. 네일 커팅을 좀 해야겠구만. 시작하자마자 하품을 하다니. 햄스터 수술도 받았습니다. 갖다 놔 이따가. 코로 딱 방송 끄고 나니까 바로 되더라고. 방송 켜놓고 억까당했음. 랄프가 잠깐 만지더니 바로 콜업 잘 되던데? 근데 안 했어. 10분 정도 플레이 했습니다. 10분도 플레이 안 했지. 저는 했어요. 그게 전체 화면 문제였더라고, 보니까. 전체 화면. 오늘까지만 또 방송을 하고 내일이랑 내일모레 또 쉬겠네요. 여러분들, 예, 이 매번 쳇바퀴 돌아가는 이 삶이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일까? 예, 평생 노는 방법은 없을까? 평생 놀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마치 노홍철 아저씨처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예. 요즘 이렇게 현실 감각 없는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허허. 요즘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이 인스타그램을 해버리니까 인스타그램에다 그냥 올리고 그 반응 보고 있고, 카페는 그냥, 그러니까 카페를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빈도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 재밌어. 내 남의 건 안 봐. 진짜로. 내 거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내 거만 딱딱딱 올리고 남한테 관심 없고 그냥, 예. 이거 올려야겠다, 이거 올려야겠다 하고, 이거 내 거만 올리고 내 거 반응만 보고, 그러고 딱 꺼버리고. 릴스도 안 봐요, 거의. 예. 하루에 보는 릴스가 한 10개도 안 되는 듯? 조금 넘기다가 꺼버리고 그냥 다른 거. 그런 느낌으로. 오늘 라이딩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예, 준비 다 해놓고 나갈 준비했는데 이 비가 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응? 네. 나 차 트렁크가 이제 완전 그냥 라이딩 장비 싣는 그런 용도로 쓰게 돼버렸어. 예.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 트렁크에 근데 뭐 짐이 보통 일반인들은 실을 게 뭐가 있을까? 뭐 우산 있고, 이게 방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실어놓은 거거든? 트렁크에다가. 바이크 그 신발이랑 헬멧이랑 키랑 장갑이랑 발라클라바랑 부츠랑 싹 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냥 슬리퍼 신고 바지랑 자켓만 입고 내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여기 딱 걸터 앉아갖고 여기서 이제 부츠를 신고 이거 열어가지고 장갑 끼고 보호대 차고 헬멧 쓰고 이러고 나가. 아무튼 준비 다 해놓고, 방송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비가 쏟아지대 오늘. 개고생을 했지. 이런 개고생을 하다니. 그러고 공지를 썼죠. 예. 공지를 쓰고 오늘 그냥 실내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오히려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죽어도 그냥 실내 방송, 실내에서 그냥 입 터는 그런 토크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올리는 것들이 좀 꾸준히 좀 올려보려 그래. 인스타그램 재밌더라. 올리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SNS는 나만의 공간이잖아.
이런 게 오랜만에 이런 게 재밌더라. 옛날에 페북 했을 때는 한 번씩 올려놓고 사람들 반응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 인스타그램이. 이러다 뭐 늦바람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에? 인스타 맞들려 갖고 하루에 일일 업로드는 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팔로워도 조금 늘고 그러지 않을까? 팔로워 이제 천이에요. 일주일 됐는데. 예, 되게 드디게 올라갔고 이것도 많은 건가? 아무튼 구글에 치면 이제 노래하는 것도 인스타그램 뜨나? 안 뜨네. 이거 봐. 이거 구글에 뜨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아야 돼. 아, 훨씬 더 많아야 돼. 더 유명해져라. 이렇게 코슐랭 가이드. 먹으러 내가 요즘 많이 다니니까 먹으러 다니는 거를 이렇게 어디 상호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중 먹으러 갔을 때. 네. 파란 배지는 그 만 명 돼야 된다더만.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인스타그램 잘하지. 아니 여기 인천에 있는 그 어죽집인데 내가 먹었던 모든 어죽보다 모든 어죽 상위 호환이야. 진짜 맛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슐랭 가이드 이렇게 해서 주안에 있어. 주안에 있고 노래 부른 것도 이렇게 올렸지. 뭐 이제 코슐랭 가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 일 업로드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인스타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네. 이게 이런 거 쌓는 걸 오랜만에 해보니까 의미 있고 재밌더라. 0에서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0에서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많이 나에게 퇴색됐어. 왜냐하면 방송도 오래 했지, 유튜브도 좀 오래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숫자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전혀 없어. 깎이려면 깎였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사실 반등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0에서 뭔가 시작을 하니까 뭔가 더 꾸준하게 하게 되더라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올릴 거 또 이제 또 슬슬 찍고 이제 뭐 라이딩 뭐 영상 같은 것도 조금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가봐야지. 릴스 꾸준히 올리면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도 뭐죠? Complete like what they think I'm gonna. 이따 볼게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상자가 뭐야? 뭔 소리야? 먹방하고 가자 오늘. 오늘 가만히 있어 보자. 무슨 먹방이야? 먹방. 먹방을 한번 합시다. 먹방을 먹뱅을 한번 하고 가요. 우리 먹뱅. 먹뱅 좋잖아요. 먹뱅 안 좋아해? 먹뱅? 먹뱅 한번 해요. 김종구 좋다. 김종구 식맛 치킨 한번 지키자. 식맛 치킨. 김종구 식맛 치킨. 오늘 치킨을 어떻게 먹을 거냐? 치킨을 고진감래로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느냐? 장갑으로 랄프랑 뼈랑 살이랑 다 발라낼 거야. 그래갖고 살만 딱 놔두고 그 안에 있는 밥이랑 섞어갖고 그러고 먹을 거야. 재밌겠다.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앉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뼈랑 살이랑 다 분리시켜가지고. 예. 보통 이제 치킨 뜯잖아. 안 뜯고 그냥 진짜로 폴드포크처럼.
그런 생각 다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우 까먹을 때도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게 뭐 꽃게 같은 거 삶아 먹을 때도 다 짜가지고 막 이렇게 살이랑 껍질이랑 이렇게 다 분리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은 다음에 그 왕건이들 그냥 마지막에 그냥 숟가락으로 막 먹는 그런, 예. 대게 먹을 때도 삶아놓고 한 번에 털어먹으면 졸맛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 생각하고 있어. 작게나 핫도그 햄 나중에 먹기?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노력이 안 들어간다고. 진짜 노력이 들어가는 거여야지. 예. 예를 들면 아이셔를 안에 있는 가루, 졸라 신 가루만 딱 모으기. 유튜버들이 했을 것 같아, 그거는. 아이셔 이렇게 약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몰랑몰랑할 때 딱 계란 까듯이 딱 까가지고 안에 있는 가루만 다 이빨에 모아가지고 그 한 숟갈 딱 모아가지고 한 번에 확 털어넣으면 그 마약이다. 감자탕도 그렇지. 근데 요즘 감자탕이 순살도 나온대요. 순살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늘 방송 순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방제를 좀 이렇게 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 순살 감자탕 요즘 많이 나와요. 제발 안돼 안돼 너 공수해와. 11시 50분까지인데요? 지금 11시 50분인데요? 공수해와 전화라도 빨리 해. 아니 마감했는데 공수를 오라고. 아니 공수해와 빨리. 무슨 일 있어? 나 오늘 식막치킨을 먹어야겠다. 아 이제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 회장님 마감했나요 혹시? 아 지금 그래. 집 앞인데 바로 가지러 갈 텐데 혹시 포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전기는 없고 바삭밖에 안 돼요? 제발 전기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전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기는 안 된다고요? 아 40분이 걸리는데 기계가 다 꺼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정상하네. 아. 잠을 붓는데 40분이 걸린다. 야, 너 빨리 아무튼 빨리 저 빨리 해 봐 봐. 예? 아. 무슨 왜 그러지? 왜 안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지금 연대 아무 데도 없네. 아. 아니, 랄프야. 네? 왜 이렇게 기질을 발휘하지 못해? 뭔 기질? 전화해가지고 와이프가 진짜로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40분이 걸리고, 12시 마감이라는데 40분이 걸린다는데, 그 닭 한 마리 팔려고 그 인건비 일을 낭비한 게 맞아요, 기계 전기세랑? 낭만 없네. 낭만이야. 낭만은 없지만 형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막말로 누가 이제 형한테 별풍. 아 닥쳐 나 시끄러 한 시간 더 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뭐라고? 형한테 별풍 100개 주면서 방송 한 시간 더 하라고 하실 거예요? 바로 블랙 때리지.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지금 저희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지금. 맞네. 비유 좋았다. 아 먹방 그럼 뭐하냐. 아 그죠. 마치 그 엊그저께 그 감자탕 집에서 아 마감인데 안돼요 아 씨발 하고 나간 그 사람이에요 형 지금. 날 이사가게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인천에서 뜨고 싶게끔 만들었던 그런 인류에 떨어지는 시민들. 아니. 아이 참 정말.
저희 밥을 먹지 않았나요, 형님? 지금 먹어놔야 자기 전에 안 먹을 거 아니니. 에이, 정말. 먹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아이, 좀 가만히 있어. 아이씨, 빨. 방금 좆비오였지. 여러분들 어땠어요? 연기. 좆비오 연기. 그냥 풍선오리 그 자체. 어. 그냥 그 좆비오 연기. 네. 이거 연기야, 연기. 어. 명품 연기. 소은님 고맙습니다. 소은, 소은 하트, 빈 하트. 저 닉네임에서 느껴지는 저 모니터 너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6살에 왠지 의류업을 종사하고 있을 것 같으면서 피부 하얗고 키는 한 163 정도의 뭔가 이렇게 아주 그 다소곳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아니 요즘 신기가 올라가지고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을 맞추는 어떤 사람일지 예상하는 그거를 하고 있거든. 예, 다 틀렸어요? 알았어. 아, 남자야? 오케이, 확인. 구두로밖에 없는데 그러면 찹쌀 들어가 있는 바비큐는 찹쌀로 검색을 해봐야겠다. 찹쌀 죄다 막 꺼버로 이딴 거나 나오네. 찹쌀 황제치킨이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리뷰가 3.7이네? 이거 맞아요? 어? 근데 모양은 그럴싸한데? 모양은 꽤나 그럴싸함. 이런데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어. 야, 랄프야, 여기다 해. 황제치킨. 이름이 마음에 든다. 난 뭐든지 황제를 좋아하거든. 황제 치킨. 황제 여행. 예? 코황제. 황제운. 저는 황제를 좋아합니다. 황제. 내가 황제가 된 것 같은 느낌. 예. 황제 물회. 마사지 언급하는 이 뇌 기능 이상한 애들 오늘 좀 쳐내도 될까요, 제가? 예. 구도로가 아니라 황제 치킨이죠. 이름이 황제 치킨이라니까. 쓰레기인데요. 아, 그냥 시키라니까. 어차피 리뷰 세 개인데 하나는 한 명이 뭐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렇게 했었을 때잖아. 아니, 평점을 1점 준 사람이 그동안 남긴 평점을 보면 나중에 볼게. 나중에. 야, 이거 좀 쌓이는 거, 영도 쌓이는 것도 좀 카운팅 좀 해줘라. 형 요즘 별풍선 많이 못 봤는데. 아, 이 새끼 쓰레기 새끼네 이거. 와, 이 새끼. 야, 배민을 쓰는데 어떻게 평균 평점 1.3을 주는 새끼가 있냐? 닉네임이, 아, 이거 닉네임 밝히면은 그거 고소당할 수도 있겠다. 미친 새끼다, 얘. 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평점 남기나 봐요. 와. 아,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네, 얘.
새우젓 500원 추가 장난하나? 소스 용기에 걍 애기 티스푼 브루펜 수준 500원이 개 아까움. 머릿고기 50g, 개 부스러기 4조각 정도. 특대 시켰는데 보통 다른 곳은 내용물이 많은데 이곳은 국물이 많다. 전체적으로 두 번 다시 국밥 정도는 내 인생에서 그냥 없애버릴 거임. 아 진짜 실망 이빠이네요. 실망 이빠이네요. 이딴 말투 쓰는 새끼들 딱 봐도 그냥 20대 껄렁껄렁한 몸에 똥 문신 있는 새끼들일 텐데. 그지? 어 이빠이네요 뭐 이런 거 쓰는 애들 있잖아. 어 고기 새냄이 이빠입니다. 관리 잘하시고요. 고기 새냄이래. 새냄 냄새인데 고기 새냄이 이빠입니다. 관리 잘하시고요. 이런 말투는 전형적인 그냥 인천 토백이 완전 토백이 오리지널 진짜 로컬 말투야. 실망 이빠이네요. 고기 새냄 이빠입니다. 관리 잘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얼큰한인데 하나도 안 얼큰합니다. 사장님 기분 안 좋으시면 고객센터 문의하셔서 리뷰 차단해달라 하세요. 리뷰 1점에 논하지 마세요. 맛평가 제대로 한 거네요. 한 겁니다. 찹쌀 한 방 보여주시게요. 이건 뭐야? 아니 종이봉투 안 싸주시나요? 개판이네 진짜. 비오는 날 달랑 얇은 봉투 하나에 기사한테 전화하면 다 젖어가지고 봉투 너덜너덜에다가 감튀 물 맞아서 눅눅해지고 햄버거 겉포장 다 젖어가지고 빵도 물기 생겨서 전화했더니 계속 연결도 안 되고 진짜 개빡이네요. 14,000원짜리 이거 손잡이 달린 종이봉투 포장 안 해주는 건가요? 기분 더럽네. 찾아가서 감자튀김 햄버거 조리하는 곳에 물 부어줄까요? 말투가 조금... 양아스럽네.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매번 버거도 식어서 오고 제 패스트푸드냐? 말이 돼요? 이럴 거면 걍 접으세요. 수저 이응 했는데 없어서 인도식으로 먹습니다 하고 진짜 손으로 냉면 집어먹는 사진 올려놨네. 뭔가 좀 이 커미에 오르고 싶은가? 아 미친놈이야. 야 이제 봐봐. 네가 봐봐. 미친놈 아니야? 3.3점 개요? 맛이 점점 개망난이네요. 롱치킨 버거 소스 유통기간 지났나요? 소스가 덜 익은 과일 쓴맛이랑 떫은 맛이 납니다. 화가 나네요 진짜. 와 얘 자영업자 테러하는 것 같은데? 업주들아 제대로 해라. 야 그리고 업주에 의해서 차단된 댓글도 굉장히 많네. 아기가 있는데? 맞아. 원래 닉네임이 열받으면 전화해였어요. 야. 원래 닉네임 열받으면 전화해였어요. 원래 닉네임 열받으면 전화해? 예. 네. 사장님 댓글에 안녕하세요 열받으면 전화해 닉이라고. 와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인천 서구 사는 새끼인데. 진짜 싸가지 없다. 계약질이네. 아 그리고 저번 방송 엊그저께 방송에 제가 배달 관련으로 이게 100m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여기 이거 배달 뭐 늦는다고 늦었다고 내가 아 짜증나네 하면서 막 승질 막 계속 내는 거 보고 좀 참아라. 어? 나 뭐 오다 보면은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뭔가 저를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라. 이 영상이거든요. 예. 요 영상. 뭐 처음에는 좀 자고 일어나고 댓글 보니까는 나이값을 못 한다. 뭐 배달이 좀 밀리면은 퇴근 시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 가지를. 퇴근 시간 지날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일 수도 있고
지하로 또 아파트 출입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또 층마다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 뭐, 이유들이 있는데, 고작 15분 늦었다고 저렇게 화를 내냐고 하면서. 근데, 진짜, 나는 패스트푸드를 시킨 거지, 슬로우 푸드를 시킨 게 아니에요. 왜 유튜브 댓글에다가 말을 저따위로 하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더라고.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사냐? 흘러가는 상황대로 여유롭게 살아봐.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서 조금씩 늦을 수도 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내가 돈 주고 먹는데 왜? 내가 호구야? 이럴 수도 있지만, 굳이 감정 소비해야 되니? 어느 날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오늘따라 음식도 맛있고, 어느 날은 좀 다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빡빡하냐? 여유롭게 생각해라. 예. 그래가지고 내가 대댓글로 남겼어요. 그럼 니도 빡빡하게 댓글 쳐달지 말고 참고 지나가지 왜 빡빡하게 댓글 달았어? 라고 제 계정으로 직접 대댓글을 달아버렸습니다. 예. 가짜 나서 원참.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배달 기사님한테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이제 배달 기사분이 딱 설명을 해줬잖아.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 그럼 가게 잘못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좀 받자마자 바로 왔어. 아, 바로 오셨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잖아. 완전 뭐 블랙 컨슈머 마냥 그런 식으로. 그나 그때 즐겁게 잘 먹었어. 근데 저렇게 댓글로 이제 유튜브에다가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클릭 두 번이면 사라지니까 평생 클린하게 깨끗하게. 계속 악플 다세요. 진짜 클릭 두 번이야. 이 사용자 숨기기. 그럼 지는 댓글을 써도 지가 댓글 차단된지 모르고 계속 거기다가 이제 혐오를 쏟아내고 있지. 하지만 난 댓글 클릭 두 번이면 끝나는 걸? 난 딸깍이면 끝나. 그래, 오늘은, 어쨌건, 먹방을 할 거고요. 오늘 먹방은, 전기구이 찹쌀 안에 들어있는 구운 치킨을 시킬 거고, 그 바비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면, 랄프랑 둘이서 장갑 끼고, 뼈랑 살이랑 모조리 발라낼 거예요. 마감했나 봐요. 주문 취소당했어요. 알파, 나 진짜 오늘 그거 먹고 싶어서 그냥 좀 구해줄 수 없니? 어? 힘드네, 오늘. 바꿔가지고 저기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겠다. 아니, 내가 원하는 통닭은 딱그 전기구이 같은 거예요. 예. 안에 찹쌀 들어있는 거. 그걸 어떻게 먹을 거냐면, 둘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뼈랑 살이랑 손으로 다 발라낸 다음에, 안에 있는 찹쌀이랑 그 발라낸 닭, 고기랑, 이렇게, 비벼갖고, 완전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주먹밥처럼 해갖고, 밥, 반, 고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먹고 싶다. 예. 저는, 비빔민간입니다. 비빔인간이 돼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비빔닭. 거기다가 집에 불닭소스가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기구이 통닭을 라텍스 장갑 끼고 뼈랑 살이랑 발라내요. 안에 있는 찰밥, 고기랑 같이 믹스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듭니다. 집에 불닭볶음면 소스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찍찍찍찍찍 뿌려가지고, 예. 타코야키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진 그 하나를 먹겠다라는 거예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렇게 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내 정성까지 들어가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없을 수가 없. 뭐가 참 맛있네요, 형님.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 조합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먹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 띠움, 띠움. 제 아프리카 트윈 이제 데카를 좀 해보려고. 색깔이 근데 조금 애매하네. 별로 안 이쁘다. 크닥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오호, 레드불이 그려져 있는 슈퍼 듀크 GT라. 약간 스파이더맨 같기도 하고. 오호, 간지가 좀 나는 것 같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데칼 하려고. 바이크 두 대. 가까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주안이요. 그냥 포기하자. 예, 30분 왔다 갔다 한 시간이 걸려. 너는 좀 미리 좀 공수해놨어야지. 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뭘 먹고 싶으신가? 뇌로 딱 들어가가지고 통닭. 그래. 아니 그러면 좀 물어봤어야지. 오늘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아 진짜. 이거 진짜 너가 봐야 되는 게 안 먹고 이거 진짜 뭐냐면 시간도 안 지났는데 어떤 밥을 드시겠습니까? 자, 뭘 드시겠습니까? 오늘 자, 먹방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나요? 보세요. 당신이 해이해진 게 뭔지 아세요? 자 오늘 공지 올렸죠? 오늘 비와 가지고 라이딩 방송 취소돼서 오늘 그냥 실내 방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네. 댓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방송 계획에 대해서. 자, 여기서 형의 문제. 아직 저 발론 안 저 예, 저 발언 저녁에 봐야겠어요. 오늘 방송 순서 얘기했죠? 오프닝 먹방 오슈, 국정감사 전대, 미스테리 종겜. 이렇게 오늘 방송의 그 코스를 제가 이렇게 스포를 했어요. 네. 했죠?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네, 내용 스포했죠. 자, 근데 먹방이 있잖아요. 네, 형님 어떤 먹방이 사람입니까? 있는데 먹방의 메뉴를 어떤 사람입니까? 먹방의 메뉴를 왜 나한테 안 물어봤죠? 자,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보십시오. 자, 종겜 오늘 하겠습니다. 자, 방종 한 시간 전. 아, 저 게임 내일 할게요. 자, 말씀하세요. 오늘 먹방도 유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밥을 먹고 온지 대갈비를 먹고 들어온지 한 시간도 채 안 지났어요. 예? 근데 오늘 먹방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정답 아니에요? 예? 아니죠. 당신은 먹고 들어온 지 한 시간 지났어요. 이제 한 시간. 당신은 비빔 인간 아닙니다. 쓰레기 인간입니다. 당신은 미친놈입니다. 당신은 미친 인간입니다. 왜냐면 먹방을 예? 써놨잖아요. 먹방을 써놨잖아요. 예? 먹방을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먹방을 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는 봐야죠. 아니 밥을 당연히 먹방을 안 하겠지 생각을 했죠. 누가 그거는 네 생각. 내 생각은 먹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먹방 안 하는 건 제 생각.
뽕뽕 하는 거 형 생각. 말 안 했잖아요. 알프야. 건바위 쪽에 개백 장작구이 집이 있다고? 건바위? 거기 그 건바위 아닌데? 그 석바위 아니야. 석바위 아니야. 석바위. 석바위가 주한 쪽인데. 어. 건바위는 어디예요? 석바위일걸? 석바위. 개백 장작구이. 석바위도 결국에는 주안이에요. 맞네. 어, 서군데요? 어? 검바위면 저기 검암 쪽인가 보다. 아, 아 그런데 검암. 검암이. 야, 갔다 와, 빨리. 전화를 해야겠다. 아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갔다 와. 빠르게. 건바위네. 개백 장작구이. 어. 2시까지 안 해. 어? 왜요? 매주 일요일 휴무 했는데요. 매주 일요일 휴무야? 미쳤다 오늘. 어. 미쳤다. 미쳤다 오늘. 어깨 지린다 오늘. 어깨 미쳤다. 아, 먹방 뭐 해야 되냐. 아, 짜증나네. 아, 그래, 다른 거 고르면 되지. 누통? 아, 그냥 누룽지통 다 거기 진짜 다 개뻑뻑한데 저 가슴살 미쳤던데. 거의 건빵과 진짜 건빵과 바게트의 딱 그 사이에 있어. 누룽지통 다 구도로 초심 개 잃었어 거기. 구도로 저 개뻑뻑함 진짜 닭가슴살. 잠깐만. 간석인데? 어, 30분인데. 아, 거기까지는 가는 거 개입하고. 내가 구도로 통닭에다가 전화를 해 갖고 물어볼게. 왜 이렇게 뻑뻑하냐고요? 어. 가슴살이 뻑뻑한지 내가 물어봐야겠구만. 아, 구도로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어? 맞는데? 아니 망했나 보다. 아니 내가 번호를 찍고 전화한 게 아니라 구글에 나오는 그 상호에다가 전화 표시 있잖아. 거기다 누르면 바로 전화 연결되잖아. 그거야. 어. 그거야 그거. 장사 접으신 듯. 오늘 다 좋거든요 여러분들 채팅. 근데 호들갑 떨면서 저 나쁘게 몰아가는 그 개 쓰레기 같은 행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냥 블랙 마렸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먹방하기 전이라 좀 예민하니까. 예, 말들 이쁘게 하세요. 제 입장에선 재미도 없으니까. 알겠죠? 어, 루원? 아, 여기. 어. 아니, 빈정거린 채팅 치지 말라고. 그게 싫으니까, 내가. 어.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깐족거리는 채팅 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런 채팅 그냥 장난으로 본인은 썼다가 나한테 블랙당하면 기분 나쁘잖아. 서로 당황스럽지. 어, 씨발 난 장난인데 왜 이렇게 세게 봤지? 그럴 수 있잖아. 안 봤네. 야, 뭔 오늘 뭐 단체로 치킨집이 다 휴방하네.
오늘 휴방 있는 곳이 많네. 휴방도 맞는 말이야. 아, 지금 영업하나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시켜 먹었는데 가슴살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혹시 그게 좀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갖다 주는 건가요? 예. 아. 좀 덜 뻑뻑한 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 이거 배달 앱으로도 되죠? 아. 그러면 뭐가 더 빠르려나? 여기 청라인데 차 타고 가져가는 게 더 빠르죠? 네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킬게요, 지금.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자. 이거를 저 구도로 랄프야. 뱀이 논으로 하지 말고 그냥으로 시키래. 공간간. 형님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다 우리 공간간이. 그냥으로 시키래요? 그냥 시켜도 된대. 그냥 시키면 배달비 3,000원인데. 아까 그러니까 뱀인. 뱀인 원 단지 배달은 1,000원이거든요. 배달료 왜 3,000원? 어 그걸로 해 그러면. 잘 해주겠지. 루원점에 말씀하신 거 맞죠? 맞아 맞아 루원시티 있는 거. 뭐 시키는데요? 메뉴? 마늘? 아 답답하네. 대표가 마늘이에요. 아이 그거 저 구도로 한두 번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뭘 자꾸서 계속 물어봐. 아 답답하네 진짜. 어떤 걸 드시겠냐고. 아 그냥 시키라고. 아 막 짜증나게 하네 뒤에서 진짜. 어땠어요 여러분들 좆비오 연기. 좆비오 연기. 어. 메뉴? 메뉴는 가만 있어봐. 내가 볼게. 형이 원하는 게 마늘 종잡 같은데. 어. 뭘 아차 싶어. 찐텐 부리고. 찐텐 아닌데? 그래 마늘 종닭. 어 그거 맞아. 조금 따로 갖다 그럴게요. 그러면 안에 들어간 거 말고. 통우 아니 통후추 통마늘 통닭. 어 통후추 통마늘 통닭. 어 그걸로 시키고 그걸로 시켜. 어. 자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먹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냥 치킨 먹방은 재미가 없으니까 예 라텍스 장갑을 끼고 완전히 뼈와 살을 발라서 이 그 뭐야 골 뭐라 그러지? 발골. 어 발골을 해갖고 살코기랑 안에 들어있는 찹쌀이랑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집에 있는 불닭 소스를 갖다가 좀 뿌려갖고 약간 타코야끼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찹쌀 닭 알 찹쌀 닭알을 만들어서 먹도록 할 거예요. 예 뒤지겠죠? 먹으면 예 오늘 제가 생각한 이 배달 요리는 바로 이겁니다. 예 치킨 닭알쌈. 그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달을 시켰고 라이프야 자막을 좀 써줘. 네, 해줄게. 불닭 소스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아 불닭 소스 없어? 그럼 다른 소스로 대체하면 돼. 양념치킨 소스 있어요. 아 양치소 좋다. 양념치킨 소스 좋다. 머스타드 있고. 그렇지 그렇지. 페이크 소스. 어 좋다 좋다. 집에 소스가 많으니까. 그 먹방 대기 중 해가지고 이제 그 오늘의 창작 배달 요리 오늘의 창작 배달 요리 해가지고 간략하게 예, 제가 지금 계획 중인 거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볼케이노 소스는 없고 예, 그냥 데리야끼나 뭐 이런 거 이제 집에 있는 소스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소스 저런 소스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예, 재창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 생각을 다 안 할까? 이게 좀 뼈랑 이 닭 고기랑 이렇게 발라내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 굉장히 좀 힘든 작업. 발골이 이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정환님, 혹시 다이어트는 안 하시나요? 혹시 취업 안 하시나요? 김정환정환님? 예. 김정환정환님, 취업은 왜 안 하세요? 자막 좀 올려주세요. 아, 제가 여쭤보려고요.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항상 아니 나 진짜 내가 스킬 쓴 것도 아닌데 하겠습니다 이러네.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남이 남의 BMI 수치에 관심 갖지 마시고 본인 앞가림이나 좀 하세요. 김정환정아님 솔직한 말로다가 우리 김정환정아님이 뭐 끼키야 나이 20대 초중반이나 됐을 텐데 사람 새끼가 돼야겠죠. 예. 남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항상 나부터 사람 새끼가 되셔야겠습니다. 김정 환정아님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쳐 먹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야 텍스트 좀 별로 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영등이 지울까요? 영도는 아니 지운 게 아니라 저 좀 약간 색깔 좀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영도는 제가 조금 쌓이면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지금 두 개 쌓여 있고요. 영도가 좀 쌓이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할로윈에 제가 어저께 이렇게 어저께 휴방을 했었죠. 어제 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태원을 갔습니다. 예, 바이크 타고 이태원 갔는데 와 진짜 인파가 그렇게 몰린다고? 아니 지금 할로윈 시작인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할로윈 지금 5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 분위기에 엄청 많아. 이게 경찰도 많고. 이태원이 진짜 많았어요. 예. 오늘의 먹방 대기 중. 오늘의 창작 요리. 오늘의 창작 배달 요리. 배달 좀 써줘. 내가 요리한 줄 알잖아. 통후추 마늘 통닭 라텍스 장갑으로 발골 띄고 후 그 밑에다가 소스를 얹어 만든 순살 찹쌀 닭 알스 순살 찹쌀 주먹밥 순살 찹쌀도 먹고 주먹밥 아 좋다 순살 찹쌀 주먹밥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에서 추방당한 흑형 청라주위에서 논다는데 조심하세요. 아, 근데 걔는 헌터들이 다 붙었더라. 할 짓거리 없는 부천의 이 인간 유기물 같은 새끼들, 이 유사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똘끼짓을 하는, 예. 걔네들이 헌터처럼 붙어갖고, 어디 다니면 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악귀짓 한다더만, 예. 그니까. 가서 누가 하나 때려가지고 상남자 타이틀 얻어보려고. 나는 그 새끼들도 사람 새끼들 아닌 것 같아.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니 뭐 위안부에다가 위안부상에다가 막 뽀뽀하고 그 앞에서 막 엉덩이 비비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개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민폐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그 스트리머가 있는데 그 뭐 일본에서도 그 지랄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에도 또라이짓 하는 스트리머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아 이거다 해가지고 건수 하나 잡아갖고 걔 갖다가 조업 패거나 방송 켜가지고 막 욕짓거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얻는 그 순간의 민심이 과연 그들에게 진짜 민심일까라 나는 솔직히 약간 조도순 출소할 때 가가지고 방송 켜놓고 그 꼴값 던 애들 있잖아 거의 약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 뭘 그게 보기 좋다고 거기다 상남자 칭호를 달아주고 뭐 영어로 와가지고 역시 한국은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혐오 조장이잖아 똑같은 것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보면서 막 열광하고 거기다가 막 댓글 달고 이것도 하나의 광기라고 생각해 그 뭐한지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를 하든가 뭔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나온다면 방송 켜놓고 그렇게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걔가 선을 넘는다는 거는 뭐 그냥 이제 위안부 소녀상에다가 그렇게 한 거는 우리 어때 진짜 정말 그 건들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린 것도 맞긴 하겠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라서 미개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뭐 이제 그 2차 대전 때 그런 거 전쟁 관련 기념 뭐 이런 동상이나 그 나라의 국민들이 뭔가 진짜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 위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동상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전에 어디냐 나치 경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앞에서 그런 어그로 끄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 접햄 당하는 케이스들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그냥 좀 그래. 그 막 가가지고 막 그 조업 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남자 칭호받는 게 과연, 그지? 예. 편의점에서 라면 갖다가 막 뱉어버리고, 그 막 그렇게 한 거 봤어, 나도. 그, 걔 이름이 뭐더라? 엄마가 뭐 소말리아인이고 아빠가 뭐 어디 뭐 아프리카 사람이었나?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혐오 조장 컨텐츠를 하는 새끼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유튜브로 좀 신고하고 그러면은 좀 스트리밍 제재를 당할 텐데 차라리 좀 신고를 하고 그래야지 가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조업해버리고 사람을 갖다가 그 생방송 중에. 너도 나도 광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누가 진짜 가다가 차로 들이받아 버릴 수도 있어. 그 나는 좀 아니라고 봐. 그런 거 보고 좋아하고 그런 거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내가 못하는 거 남이 대신 해주는. 약간 좀 사적 제재의 다른 사적 제재라고 봐야지. 나 그래서 난 참 그 뭔 소말리인가 그 새끼 좀 별로더라.
그거 누가 좋아해? 좋아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면 돼.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소비해 주지도 말고 그냥 그 혐오 감정이 일어나게끔 하는 유해 컨텐츠들을 조금 줄여. 난 그런 거 보면 그냥 뒤로 가게 눌러. 왜냐면 그냥 꼴보기도 싫고 그냥 어떤 의도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딱 뻔히 보이니까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제 그 트롤링이라 그래. 트롤링. 트롤링이 뭐냐면은 해외에서도 그 트롤링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민폐를 끼치는 행위. 그걸 뭐 이제 트롤링이라고 하더만. 트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소비 안 해주는 게 제일 나아. 내 생각을 해봐. 더 넓게 보면 4시간 써가지고 그렇게 인상 찌푸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안에서 분노 감정을 키우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나는 그냥 그래서 관심이 없어. 걔 뭔 소말리였더라? 조니. 아, 나는 그냥 안 볼래. 예, 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아, 아이쇼 스피드는 그래도 선은 지키잖아. 예. 아무튼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가서 그냥 물리적으로 이 새끼 그냥 패버리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왜냐면 봐봐 여러분들, 내가 얼마 전에도 청라에서 내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이런데 이 부천바닥에서 방송하는 애들이 자꾸 그 청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자영업자 장사하는 곳 가가지고 술 처먹고 깽판치고 괴롭히고 일반인들한테 시비 걸고 그러니까 딱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니까 약간 폭력을 쓰게끔 낚시를 해. 그러니까 군대에 그런 형벌 있지 않냐? 폭력 유발죄? 구타 유발죄? 그런 얘기가 있잖아. 진짜 구타 유발을 하더라고. 구타 유발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누가 이렇게 채팅창에서 막 말 걸고 뭐 별풍선 10개라도 쏘면서 전자녀로 쏘잖아. 그러니까 딱 이거야. 일단 껄렁해 들어와가지고 순댓국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순댓국 먹으면서 채팅 보면서 왔어 오빠? 이렇게 밥 먹다가 누가 천천히 좀 먹으라 가시나야 막 누가 이렇게 전자녀로 써. 천천히 묵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 지금 천천히 먹고 있는데 병신아? 병신 같은 새끼가 이러고 밥 처먹어. 그러면은 그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 쳐다보면은 그냥 몇 번 눈치 봐. 그러다가 뭐 쳐다봐 이러고 먹어. 거기서도 시동 거는 거야. 억으로 시동 거는 거야. 방송에 할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전자녀로 여기 다음에 어디 갈 거야? 나 취해서 이제 어디 안 갈 거야. 나 이제 취해서 이거 먹고 방종할 거야. 아 씨발 존나 맵다 얘들아. 여기 이제 조용하라 그래. 아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이 다른 분들 식사하시는데 방송하시는데 예? 아이 제가 제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데 문제 있어요? 예? 아 방송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아 이건 제 일이에요. 이러면 자기 권리를 존나 내세우지. 남이 조용하게 밥 먹을 권리를 뺏고 그러면서 이제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분이 아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말리다가 나가주세요 저희. 예? 나가달라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기서도 나한테 지랄하는데? 뭘 봐, 씨발놈아! 하면서 이렇게 욕해.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붙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와가지고, 누가 패버려. 야, 깽값 줄게, 걔 같으냐. 막,
패버리는데 그 패는 거를 갖다가 자기를 이렇게 찍더라고. 맞는 모습을. 좋아하던데? 약간 상품백화점에서 물건 훔쳐서 도망가는 그 아줌마 미친 그 사악한 미소 있지.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처맞는 거 막 계속 보여주면서 좋아하던데. 그래가지고 처맞는 걸 찍고 있을 때 누가 핸드폰 그 뭐냐 셀카봉을 가지고 튀어. 그때 이제 미쳐버리더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니까 핸드폰 내놔! 핸드폰 내놔! 씨발! 해서 욕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하고 있는 장비를 갖다 부셔버리면은 끝나. 지금 조니 소말리라는 새끼도 똑같아. 그냥 핸드폰 방송하고 있는 장비 갖다가 핸드폰 갖다 던져버리거나 방송 꺼버리면은 끝나. 방송이 매개체야. 그 미친 광기의 매개체는 진짜 방송이야. 방송을 꺼버리면 돼. 방송을 꺼버리면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도 민폐 끼치는 방송인들이 있다? 뭔가 진짜 그 부천바닥 가면 쎄한 그런 기운이 있다며. 탁 셀카봉 개나소나 그냥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지 찍으면서 오늘은 뭔 개짓거리를 할까 하면서 진짜 무슨 굶주린 하이에나 새끼들 마냥 그러고 돌아댕긴다며. 만약에 그런 걸로 내가 피해 입을 일이 있다 그러면 진짜 다 필요 없고 방송 꺼버려. 방송 꺼버리면은 다 끝나. 진짜로. 방송 꺼지면은 거기에 미쳐있기 때문에 방송 끄잖아? 방송 끄고 나서 막 대가리 톡톡 때리고 뺨 맞아도 이거 계속 치고 있을 거 맞으면서 이러면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고 있을걸?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야 걔네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다른 그 방송하는 사람들 다 존중하고 나는 사실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예전에야 뭐 이런 거 병신 같다 뭐 내가 솔직하다는 식으로 되게 무례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먹방 보는 거 이해 안 간다 솔직히 뭐 이거 이해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 밖에서 그 야방하면서 자영업자 괴롭히고 남들이랑 시비 붙고 다니는 그 진짜 할 짓거리 없이 매번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나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고 내가 십선비도 아니잖아. 뭐 방송은 이렇게 해야지 애템 거리면서 막 방송 오래 했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그 뻗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이라니까. 그 남한테 민폐 끼치고 다니는 거 그걸 컨텐츠화 시켜서 사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걔네들은 그 방송 의존증이야. 이게 여러분들 알코올 의존증만 있는 게 아니라 방송 의존증이야. 방송 의존증. 외롭고 심심하니까 이걸 안 하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걔네들이. 돈이 안 벌려도 그래. 100원 받고 시키는 거 하면 다 시키는 거 있으면 다 하는 애도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걔 지금 깜빵 갔잖아. 걔 이름 뭐였더라? 키 개 조그만해. 성훈이었나? 자영업자 테러하는 애. 자영업자 테러범. 주성훈인가 걔. 깜빵 갔잖아. 그거 보는 시청자들이 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개인의 자유인데 뭐라고 하겠어. 그런 거 보면서 위안하는 애들도 있지. 와, 이 새끼는 완전 인생이 망가졌네. 아, 나도 백수고 나도 참 병신 같은 삶이지만 이 새끼보단 낫지 내가 하면서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런 거 보는 애들은 뭐 자기 자유로 보는 거라서 뭐라고 못하겠지만 야, 그 막 주성훈 같은 방송 그런 진짜 심연을 보는 애들, 그 진짜 심연 같은 그런 방송, 기괴함의 끝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그 심연 방송 보는 애들은 그 걔네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걔네들이 양분인 거지. 걔네들의 관심이. 100원 쏘면서 저 뒤에 가는
흰머리 아저씨한테 욕해봐라. 에이 씨발라봐 욕하잖아. 어 그런 짓을 많이 하는 애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더만.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조금 낮은 수위로 하다가 쫓겨나니까 방송 못하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안 하고 플랫폼 옮겨가지고 유튜브에서 하잖아. 어. 난 솔직히 걔네들 노숙자나 다름없다고 봐. 나 진짜 웬만한 방송은 나는 그냥 뭐 어쨌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진짜 피해주는 방송이잖아.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좀 더 사심도 있어. 솔직히 내가 싫은 것도 있어. 내가 싫은 거는 왜 우리 동네에 와갖고 그 방송 켜놓고 그 미친 짓을 하냐 이 말이지. 어 사람같이 난 짓을 왜 하고 다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근데 거기는 이제 모니터링을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조니 소말리 이런 새끼들 해외판이라고 봐야지. 조니 소말리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트롤링을 해가지고 그걸로 어그로를 끄는 거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이 인방이 허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이제 뭐 못하게 만든다라는 치즈집 같은 경우는 애초에 논란인 사람들 자체의 방송을 막아버리는 그래놓고 플랫폼을 연 것도 있고 그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 토크하고 먹방하고 오쇼하고 예 전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미스테리나 뭐 종겜 컨텐츠 하고 그러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짜여진 방송 순서는 이렇고요. 방제 현재 진행 중인 컨텐츠는 대가로로 표시가 됩니다. 네. 어제 방송을 지금 쉬었었는데 뭐 보충 방송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번 주 월요일도 방송을 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 토요일은 뭐 컨디션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국정감사가 흥하고 있잖아요. 약간 좀 국정감사가 약간 좀 요즘 그 키워드잖아. 그래서 그거를 국정감사라는 이제 이름을 걸어놓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컨텐츠로 하는 거죠. 예, 저한테 다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요즘 일상 보내면서 인스타 하느랴, 예, 또 방송 하느랴, 또 날씨 좋은 날은 바이크 타고 놀러 다니느라, 예.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스타 진작 할걸 그랬어. 왜냐면, 이거를 이제 업로드 할 거를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내가 0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지금 없어요. 0부터 시작하는 게. 예. 사실 유튜브를 시작해도 진짜 알짜배기 재미가 그거거든. 0에서 구독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이 되고 실버를 받고 20만, 30만, 40만, 50만 이렇게 계속 끌어가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이거든. 나의 성장세 자체를 보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언제 성장세가 멈췄냐. 활동 중단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는 사실 잘 올라가는 일이 없고 그냥 계속 찔끔찔끔찔끔 깎이는 거의 그런 식이어가지고 뭔가 성장세가 아예 없었는데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레벨업 하는 기분처럼 RPG 게임 신규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채널을 키워나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하지만 일주일 됐는데 벌써 1,000명 됐고, 꾸준히 이제 뭐 코슐랭 가이드 그리고 이제 노래 짤막짤막하게 이제 불러가지고 올리는 것까지 해서 예.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먹방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봤어? 곧 올 것 같다. 라이프 팔로우 왜 안 하냐고. 아무도 안 할 거야 팔로우는. 예, 그게 간지라던데. 남이 날 따르고 나는 누구를 안 따르는 그런 느낌이라 그런 폐쇄적인 정책이 뭔가 간지라던데. 중2병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래. 요즘 트렌드야. 그게 다 트렌드야. 뭘 비아냥거리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게 간지라고 하니까 간지나?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런 거지. 아니 지드래곤 앨범 언제 내는 거야? 11월에 나올 것 같아요. 11월에? 희한하네. 배달 됐다는데 랄프야? 아파트 대박나서 출시 날짜 늦어졌다. 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이게 로제 성장세 때문에 이게 너무 지드래곤 혼자 한 건데. 그렇지. 약간 이게 좀 지금 되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잖아. 불핑 내에서도 내부적인 어떤 경쟁이 일어났고 뭐 다른 아이돌 음악들도 지금 대박 났고 그래서 지드래곤 조금 늦게 보기 나오는 게 아닐까? 약간 내 생각은 그래. 냄새가 좋은데요? 나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네. 로제가 아파트 이상의 병신 같음. 아이,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너가 좀 병신같이 생겨서 그런 건가?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방귀 들고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소스를 안 발라 먹어도 되겠는데요? 소스 봐봐요. 그러네. 발골도 안 해도 되겠는데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가 올바른 말이겠지. 아, 아직까지도 저렇게 싸가지 없이 무례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좀 구분해라잉.